이거 치자 이렇게. 응. 오! 오빠 깨지면 안 돼. 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요. 일단 여기 지금 벽을 칠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는 근데 이 집은 완벽하게 힘든 집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바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 있는 가구들 여기 작업하겠습니다. 오늘 다 좋은데 비만 안 오는데, 근데 비가 오는 순간에 이제 난리 나는 건데, 오늘 같은 맑은 날에 비가 갑자기 온다 맑진 않지. 그럼 이제 하늘이 넌 틀린 놈이다, 넌 잘못됐다, 어? 형 공주잖아. 이제 저는 뭐 할 거냐, 방 도배가 끝나서 이제 데코 타일로 바닥을 깔 겁니다. 아,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팬티치 잘했네. 이 침대 팬티치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데코 타일로 깔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승부야, 근데 아, 왜 이러나요? 내가 봤을 때 뭐야 이거? 자자 형 대충 말랐으니까. 지금 바닥 닦고 침대 옮기기만 하면 되잖아.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하고 쉬자. 제가 이 데코 타일을 사왔어요. 이게 뭐냐면 접착식으로 된 데코 타일인데 이거를 이제 방에 깔 겁니다. 깔기 전에 이제 바닥을 한번 닦고 그 위에 착착착. 그럼 형이 해요. 난 찍어만 줄게. 그래. 형 일주일만 살 더 빠진 것 같아. 아, 형 지금 거의 해골밖에 없어. 너 게임할 때 아냐? 그 해골 공수 이런 거? 꼬꾸 잘 살아. 해골 공수. 아, 형 닮았네. 약간. 떼잖아? 이거를? 응. 떼서 옆에는 구토리 칠 거잖아. 곱돌이 먼저 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엄마. 이거 후 곱돌이 해야 되지. 곱돌이가 얼마큼 길지? 잠깐만. 이렇게 가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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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기서 차. 근데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좀 적을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형님 평소대로 시켰다면서요? 나는 평소대로 시켰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랄 거 사야 이렇게. 내가 이 짓거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딱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지른 거지. 나도 가끔씩 이 생각이란 걸 하거든. 그래서 페인트를 사러 이케아를 갔습니까? 아, 그렇지. 이게 곱돌이에요, 곱돌이. 이걸로 이제 바닥과 옆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게 어떻게 찍어?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어차피 형 한 번에 성공한 적 없잖아요? 어? 테이프가 좀 모질한단 말이야.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자. 아, 근데 이걸 집에 친다고요? 그건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와, 터졌다. 체코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오, 나쁘지 않은데? 오,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아. 자화자찬. 소리를 뗀 다음에 자판을 들어서 내야 됩니다. 잠깐만. 형이 안 내가 들어. 아니야, 누가 들어왔다. 아, 맞아. 아, 좋아. 형님, 근데 제가 여기를 왜? 반대 아니에요? 폭이 아직 안 맞잖아. 오케이, 이렇게. 이겨? 네. 아, 좋았어. 이거 40. 아, 진짜 그지가 따라왔네 진짜. 여러분 웬만하면 돈 주고 하세요. 그리고 좋은 데 사세요. 아, 진짜 이거 먹다 남은 거 짬 처리해야 되니까.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어? 거의 다 끝났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끝날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야, 화내. 맹구 화내. 맹구 좀 자기 할 말 해요. 제가 막 욕하면 화내요. 오빠 좀 쓰레기 좀 버리면서 해요. 나 이번 오빠 쓰레기라고. 아, 자연스러웠죠. 어, 회사. 오케이. 무거 오케이 오케이는 이쁘야. 떼다 다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신발 좀 버리면 안 돼요, 형? 왜?
너무 끝선을 맞춘 것 같은데. 어디? 이거 마무리입니까? 아, 예, 마무리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작업이. 방은 거의 끝났죠. 이제 주방이 남았는데 주방 지금 보면은. 그럼 안 되고 여기 먼저 여기 꾹꾹 눌러야죠. 눌러야 돼. 누르면 이게 떠. 여기가. 그러니까 꾹꾹 눌러야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십시오. 고생하지 마시고. 뭐 할 줄 알아요 진짜? 응? 할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방법이 따로 있나 이게? 아 모르겠어. 난 이런 거 아예 안 해봐서. 그냥 뭐 손 있으면 손들을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나도 뭐 할 줄 모르는데. 계속 해야 되나? 아 그럼 떨어지죠. 그러고 어떻게 살아? 아니 이게 종이 뭐해? 내가 치자 이렇게. 응. 어, 오! 깨지면 안 돼. 이래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요. 아니 밑에도 다 떴는데 저기 그냥 앉았다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말. 스쿼트. 저걸 어떻게? 그 힘을 뜯었어요. 이거. 이거 실패. 실패 인정하시나요? 아니 좀 못하지 나는. 물 터졌어. 야 이거 왜 터져? 아니 물도 안 잠그고서 막 저걸 연다니까? 그래 형 안 씻었잖아요 지금. 이걸 이 변기물로 씻으라고 나한테? 변기 들어갔으니까 변기물이 되는 거고. 아 그래? 아 어차피 똑같은 물 아닌가? 똑같은 물이 저거. 와 너네 되게 명언이다 이거. 어 그쵸. 아니 왜 새 이거?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졌어 형. 돈 써야 돼. 왜 새는지 알겠다. 그걸 해야 돼. 마스킹 테이프는 내가 어디 있지? 잠깐만. 그 뭐냐? 물 마개 쪽에 이제 감는 그래 고무 테이프가 있었어. 내가 아저씨가 작업하던 거 쳤자 테이프를. 이거 흰 색깔이에요? 어 테이프? 2차전 잠깐만. 형 그럼 저 위에 거 변기를 먼저 떼면 안 돼? 그러네. 그지 똑같은 대로? 이걸 빼면 되는데. 그치, 빼고 하면 되잖아. 그래 이거를 여기를 여기를 해야 돼 이렇게. 아 변기 냄새 나온다. 아 진짜 진심. 아 마스크. 아 마스크 해야 되는데. 나 마스크 있어? 형 머리에. 아 그런데 기분이? 아, 불편하네. 어 이제 냄새 올라온다. 올라온다니까. 너는 거기서 맞추면 안 되지. 거기서 화장실 변기 냄새 맞추면은 이 집 못 살지. 여러분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사람 쓰세요. 아 터졌어 터졌어. 아 터졌어. 우선아 가라 내 시슈도 그만해. 나 그만 찍고 이제는 뭐 거의 자포자기니까 거의 되겠지 뭐. 거의 포기했어 이제. 사장님 하셔도 지금 안 돼. 뭐 안 돼? 저기 중국 사이라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나 한 거 아니게? 근데 저걸 저번에 새로 샀잖아요 선생님. 제가 사와서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백시멘트 있나요? 네 백시멘트 조그만한 거 하나 주세요. 이제 저기 화장실에 변기 밑에 있는 거 백시멘트로 발라주고 마무리 화장실 보수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벗겨졌잖아 여기. 여기랑 You know what my just 자 이렇게 이제 그 샤워 꼭다리 그리고 백시멘트 사온 걸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적당히 이렇게 쓰면 적당히. 오우씨 많이는 말고 그냥 적당히 조금씩 섞었을 때 너무 묽지 않게 한 이 정도 묻힌 백시멘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발라주면 되는데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일단 바르고 마감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좀 발라보고. 변기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 괜히 이게 또 무너지면 또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손의 결로 이렇게 뭔가 좀 정돈이 되게 이거를 페인트칠로 해서 흰색으로 칠해버리겠습니다. 저거를 그냥 아예. 어릴 때 진짜 미술은 빵점이었는데 아니 미적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은 뭐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흰색으로 할 수는 없고 그냥 위에 면만 흰색으로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냥. 안돼 내 벽. 아 근데 여기 틀렸 이 벽은 틀렸다 내가 봤을 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